아버님 예. 명의로 할 아이폰 명의로 할 거거든요. 제 명의로 내고 제가 미리 설명을 아. 이게 서류가 좀 틀려요. 아 틀려요? 네. 둘 다 떼어왔어요. 네. 둘 다. 이건 명의자는 네. 없어도 돼요. 아 저는 없어도 아, 되고. 네. 이거 기사분 것만. 아 네. 다른 거예요 항목이. 그 서류랑. 그래. 요 근처에 가서 떼오시면 되고. 대부분 네. 90% 이상이 구독자분이 오시죠. 차는 언제 출고됐다고요? 내일 그 검사하러 간다고 합니다. 교통부 뭐 인증검사인가? 아직 그럼 제작증이 안 나왔네요. 내일 나오네요. 네, 내일 나온답니다. 그거 검사 마치고 제작증이 나오거든요. 네네. 신차들은 제가 얘기할 때 10일 전에 아까 그 설명 들으셨죠? 아, 네네네. 넘버 진행을 하면 요게 10일이 걸리고 네. 출고가 되고 임판 반납하는 기간이 열흘이에요. 요 아. 기간이 넘어버리면 과태료 나와요. 근데 과태료 안 내는 방법은 있어요. 임시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뭐 임시 운행증이랑 네. 신차 나오면 그거 이제 등록사업소에 반납을 하면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는 안 나오는데 아. 어차피 뭐 진행된 거 빨리 달고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세월아 내월아 예. 뭐 놔둘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번호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음 주 일주일 뒤라 그래서 아, 예.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가격이 상승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오시라.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명의로 아이폰 명의로 할 거거든요. 제 명의로 내고 제가 미리 설명을 아. 이게 서류가 좀 틀려요. 아, 틀려요? 네. 둘 다 떼어왔어요. 네. 둘 다. 이건 명의자는 네. 없어도 돼요. 아, 저는 없어도 아, 돼요. 네. 네. 이거 기사분 것만. 아, 네. 다른 거예요, 항목이. 그 서류랑. 그래. 요 근처에 가서 떼오시면 되고. 현재 사모님 명의의 사업자가 있으세요? 네. 네. 있어요? 사업자 하나 네. 냈거든요. 미리 냈어요? 네. 차량 구매하려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서비스 업종으로 해서 냈어요. 나중에 차량 나오면 업종 종목 변경하면 된다 해서. 변경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놔두고 원본이야. 추가를 하면 돼요. 아 추가해도 돼요? 네. 다 끝나면 사모님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고 아. 이제 우리가 운송업을 할 수 있는 노란 넘버에 대한 허가예요. 아. 요게 이제 나와요. 요거 두 개가 나오면 요거 두 개 들고 세무서 가서 기존의 사업자 들고 가서 사업자를 만드는 아. 조목을 넣는 거예요. 요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명의자 허가자는 운전면허도 없어도 되고 자격증 없어도 돼요. 누가 추가 1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만 몇 세 이상 아, 누구나 큰 차 모든 화물차들은 기사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나이만 제한해서 적용되게 네. 사모님 나이도 적용되고 사장님 나이도 적용되는 네. 몇 세 이상으로 해야죠. 진행이 다 되면 아마 월요일 아니면 아마 화요일쯤에 접수가 될 거예요. 아, 네. 허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가면 이제 잔금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아, 네. 요게 이제 허가가 떨어졌다 근데 잔금이 안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취소되겠죠. 난 취소가 안 돼요. 아 취소 안 돼요? 허가가 떨어지면 네. 6개월 안에 다시 명의 변경이 안 돼요. 아...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사장님 대표님이 되게 믿음이 간다. 아 그런 게 네. 다른 업체는 아직도 먼저 받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도 아니고 커피숍에서 만나요. 네. 소속이 없어요. 아, 번호판이 나와야 지금 우리 특정하러 가는데 붙여서. 그치. 구조 변경할 때는 본인 명의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현대차죠. 네. 번호판은 가격이 연식에 내 차에 따라 가격이 다 틀려요. 내 차보다 낮은 연식에 달린 넘버만 내가 인수받아요. 신차는 어떻겠어요? 모든 넘버를 다 달아요. 다 달... 네. 넘버가 쌀수록 이전비는 조금 더 나온다.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서류 중에 매도용 인감이라고 있어요. 네네. 아예 요것도 가는 김에 떼가지고 오세요. 아, 네네. 네. 차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내 차를 변경 등록을 할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야 등록이 돼요. 아, 간단하지 않은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요. 못할 이게 복잡해요. 네.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허가 떨어지면 협회 가서 취업 보고하면서 자격증명 만들고 공문 발행해서 다 챙겨놨다가 신차 서류 또 챙겨놨다가 최종적으로 등록사업소 가서 또 등록하고 네.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같이 해보시고 서류 공부 해가지고
주세요. 네.